아, 몰디브. 근데 괜찮네. 근데 이 노란색 부분 때문에 봄소인가? 봄소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왜 이거는 노란색이고. 하나 하기가 힘들고,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왔어. 너도 나도. 너도 나도 나왔어. 아, 다음에는 돈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한국 통닭 한 마리 6,000원. 아, 그래도 옛날 통닭인데 대부분 그거 요즘 8,000원, 7, 8,000원 한데 그래도 싸더라고. 6,000원이면 싸지. 그것도 원래는 예전에는 막세 마리 10,000원씩 했어. 2년 전만 해도. 근데 갑자기 막 4,000원, 5,000원 오르더니 지금 한 마리에 6,000원이야. 예전에 처음에 한국 통닭 나왔을 때몇년 전에는 세 마리 10,000원이고 막 그랬었는데. 한 마리 4,000원짜리도 많았어요. 근데 요즘은 6,000원짜리도 싸. 근데 거기 경희대에 있는 그 한국 통닭 6,000원씩 하더라고 한 마리. 근데 딱그 옛날 통닭 그 사이즈야. 아, 그걸 한국 통닭 6,000원짜리도 못 사먹고 내가. 근데 이거 닭다리가 5개에 7,500원이고 4개면 6,000원인데, 그거 한국 통닭 그또 괜찮고 뭐 가성비가 좋은 거 같아요. 요거 한 마리 요거 하나에 1,500원이니까는. 여러분들 뭐 간단히 드시려고 한두개 정도 사시면 되니까 두개 정도면 3,000원이자. 그리고 거기에 보면 큰 것도 있어. 2,500원짜리도 있어. 그런 거 해가지고 한 4, 5,000원이면은 두 개, 세개 해가지고 맥주랑 해가지고 딱 먹으면 좋지. 혼자서도 괜찮지. 굳이 한 마리 시킬 필요 없지. 편의점 치킨 많이 시켜 드세요. 아니, 시켜 드는 게 아니라 많이 사서 드세요. 아. 가성비 있어, 가성비. 아.